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1294 판결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전자기록 등 위작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32조의 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 사건 그 범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여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이제 처벌받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작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이사였고 또 한 명은 사내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2018년 1월에 거래소를 개장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그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차명 계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차명 계정을 통해서 매매 주문을 막 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를 처음 오픈하려니까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명 계정을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얘네끼리 서로 막 거래를 하게 만듭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차명이니까 돈이 오가지 않죠. 그런데 사용자들은 나 말고도 거래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유량의 정보를 조작합니다.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거래하고 근데 둘 중에 둘만 거래하니까 실제로는 뭐 보유량이 변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사전자기록 위작으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죄가 나왔는데 피고인들이 이제 상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위작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걸 먼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그 문서 위조에 관한 그 체계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서 위조는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눠집니다.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눠지고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명의인을 위조, 그러니까 그 도용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 명의인이 아니라 내용을 허위로 쓰는 거, 이거를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특별한 경우, 뭐 진단서 이런 거 할 때만 허위 사문서를 진단서 발급 이런 것들은 처벌하는데 일반적인 사문서의 허위 내용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뭐냐면 대표이사가 지금 내용을 바꾼 거죠.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명의인을 위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바꾼 거죠. 내용은 그러니까 허위 사문서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종이 문서에 있어서는 허위를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면 처벌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위작의 의미에는 방금 말한 허위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 위작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다투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허위 정보는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해서 공공의 신용을 이토록 하는 것라는 것이 허위 정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게 다 위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시스템에 장애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 우리에서 잘 되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차명 정보나 보유량을 막 조작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래 시스템을 그르치게 한 게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네가 대표이사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다가 이상한 정보 입도하는 건 타인의 전자기록이 또 맞다라고 해서 이거는 허위 정보 입력도 위작에 포함되고 사무 그르치게 할 목적도 인정되기 때문에 너 유죄 맞다라고 대수 의견을 본 거죠. 소수 의견 5명이나 됩니다. 이기태, 김재영, 박정우, 안철상, 노태학은 이거 우리
사문서의 경우에는 내용이죠. 아까 말한 허위 내용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사전자 기록만 허위 내용 처벌한 거 이상하다. 안 된다. 위작과 위조는 동일하고 위작이 위조와 다르다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사문 내용 위조 허위 내용 작성하는 사문서 처벌 안 하기 때문에 위작도 위조와 똑같이 봐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소수 의견이었고요. 다수 의견은 사전자 기록에 허위 내용 입력하는 거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다 알 필요는 없고 결국은 종이문서와 전자기록은 사문서 위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종이문서에서는 허위 내용 작성하는 거 처벌 안 됩니다. 뭐 특별한 아까 말한 진단서 이런 것만 그 처벌되지 그냥 보통 문서에서 허위 내용 작성한 거 이거 처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 토지 준 적이 없는데 토지 준 적 있다라고 하는 거 작성하는 거 내 도장 찍은 거 이거 안 된 이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 기록에다가 허위 내용 입력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자 기록에는 허위 내용 입력해서 하는 경우는 처벌된다. 이건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서버에 전달되는 데이터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위작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컴퓨터에다가 내용 파일에다가 내용 해서 그 출력하는 거 이거는 사전자 기록 아닙니다. 컴퓨터 서버 같은 데다가 허위 내용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사전자 기록의 위작의 의미에 있어서는 종이 문서하고는 다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